귀신이라도 봤어? 왜? 환윤대감이랑 혼인 나 때문이야? 대왕대비께서 날 인질 삼아서 널 협박이라도 하신 거야? 말을 했어야지. 어떻게 말해? 충분히 배신감 느끼고 화났을 사람. 그걸 알면서 이래! 어차피 해야 할 혼인이라면 조정과 왕실, 나라에 도움이 되는 혼인이 하고 싶었어. 말했잖아. 그런 게 왕실의 방식이고 공주의 책임이라고. 내가 정말 싫은 게 뭔지 알아? 어떻게든 원상한테 복수를 하겠다. 네가 뭐든 할 수 있을 거다. 날 돕겠다. 그 무모한 눈빛. 쓸데없이 단단한 각오. 그 위험한 결심들. 하지마. 그 혼이 내가 허락 안 해. 몰랐는데 말 듣고 싶었나 봐. 이제 됐어. 됐으니까. 수원아, 누가 뭐래도 나한테는 소원이다. 그래서 지킬 거고. 그러니까 너도 약속 지켜. 약조한 겁니다. 서로의 청심환이 되어주기로. 항상 함께 하기로. 괜찮죠?